감사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20절 말씀에 또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보아스와 그 룻과의 그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어서 이제 오늘은 나오미와 룻과의 이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저는 이 표현에 의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것을 좀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끼니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넉넉한 부분이 좀 채워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만족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녁까지 주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2장에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했을 때도 그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룻은 이러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하고 만족하고 끝마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까? 더라는 단어와 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끗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덜 하기를 원합니다. 덜 베풀기를 원하고 덜 사랑하기를 원하고 덜 가기를 원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지만 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저녁까지 죽고 나니까 그 죽은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일꾼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수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애매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에바쯤 될 만큼 많은 것을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에바라는 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학자에 따라서 작게는 두 명,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한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많기로는 보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끼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한 끼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5일에서 15일까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했지 않습니까? 복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열매가 생기고 수확이 생기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역사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엄청난 수확물을 가지고 자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다 남 것까지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님의 반응이 19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야, 이 룻이 정말 이방 여인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와서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과연 제대로 뭔가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마 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한 끼를 제대로 챙겨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나오미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아니 룻이 가져온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묻게 됩니다. 아직은 보아스라는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 너에게 너를 돌본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그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또 보여주게 됐죠. 그렇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밝히자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그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살아있는 자 즉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구나.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멜렉을 통해서도 그 가문을 통해서도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베풀미 지금 사실은 이 친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오미의 친족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베푼 것이 결국은 우리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저도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예,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필요한 것을 받을 때보다 아기 선물을 받을 때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표현 가운데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 것은 결국은 보아스의 그 은혜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또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가문을 섬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니 아,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게 됐다면 이 가까운 친족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다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친족만 사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친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피해 어떻게 보면 보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죽게 되었다든지 어떠한 피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이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친족들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발견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아 그렇군요. 어머니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오미가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미가 영감 있는 그런 생각을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호의를 베푸는 사람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분이 너에게 속된 말로 작업을 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너에게 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감으로서 영감으로서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영적인 감, 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이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룻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더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대충은 한 7주를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기간을 보리 추수가 또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 기간을 약 한 7주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넉넉하게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세우시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었겠지만 이 룻의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맡긴 것들을 우리가 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문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고 성실한 태도가 동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지 기도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삶의 태도가 동반되지 아니한다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루트의 가정을 살리기 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루트의 올바른 태도, 보기 좋은 태도, 성실하고 근면했고 정직했던 이 태도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맡겨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유,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위에, 여러분의 태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룻은 성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룻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피로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 때문에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하고 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막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놨을 때 과연 나에게 성실함이 있는지 신실함이 있는지 주님 주신 이 사명과 주님 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누세의 가문처럼 나오미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나오미와 루세의 이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고 이 정도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기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됐으면 괜찮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의 넘치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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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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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태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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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롯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되고 나오미의 영감을 생각해 보게 되며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확장을 일하기를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여, 룻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 많은 다음 세대에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 나옴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루처럼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한 바른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